미스터리 정화조 살인 사건, 후쿠시마 정화조 살인 사건인데, 이거 이제 추가되는 영상이에요. 원래 추가되는 영상을 찍을 생각 전혀 없었는데, 이제 또 다른 시나리오가 이제 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이 아닌 사고. 살인이나 사고나 비슷한데, 살인과 사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발적으로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게 사고 살인이 된 거죠. 사고가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대충 글로 썼는데, 일단 처음부터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어. 그쵸? 그 사람을 처음부터 이 청년을 죽일 생각은 없었고, 정화조가 이렇게 있으면 정화조에 사람을 이렇게 잡고 무릎이나 다리를 잡고 이 사람을 넣다 뺐다, 이 정화조 안에 똥 냄새가 나니까 이 사람을 넣다 뺐다 하면서, 또는 이 다리를 잡고 있으면서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협박을 했겠죠, 그쵸?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정화조에 걸려 있고,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겠죠. 그래서 막 협박할 때 그러잖아요. 물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거꾸로 매달아서 막 고문하죠, 그쵸? 그렇게 하고 발버둥 치고 막이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됐겠죠. 근데 생각보다 정화조가 협소했던 거야, 그쵸? 굉장히 협소해서 거기에 끼어버린 거죠, 알기 쉽게. 아까 제 영상이 있죠? 이렇게 보면 주부 생활치 생활비 격하게 아끼고 싶다. 안녕하세요, 토요미. 우선 이렇게 정화조에 있는데, 정화조에 이제 넣다 뺐다가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던 거예요, 정화조가.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서 여기 발목이 이렇게 걸려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협박하려고 이 사람을 넣다 뺐다 아니면 매달아 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협박을 했겠죠. 협박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시나리오니까, 그쵸? 미끌미끌한, 그쵸? 굉장히 대변은 미끌미끌해요. 어둠 속에서 냄새가 나고 불법한 일이잖아요.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3명이나 2명이 잡고서는 끌고 가서 협박을 하기 위해서 미끈미끈하고 냄새가 고약해. 가해자도 냄새를 맡잖아요, 그쵸? 냄새가 아주 더럽단 말이야. 아주 역하고 냄새 맡기 싫어, 그쵸? 그러니까 물에다 차라리 이 사람을 집어넣었으면, 고문하다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꺼내면 돼. 근데 가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해자도 고통스러워, 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쵸? 그러다가 그만 끼어버린 거지, 사람이. 왜, 사람의 중심은 이 가슴에 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야, 그쵸? 작은 사람이 아니고 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저항을 처음부터 해서 들어가지 않았으면 되는데, 협박을 해서 들어갔겠죠, 그쵸? 협박을 해서, 무슨,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누구 죽인다, 뭐 그런 협박을 했겠지요. 이제 거꾸로 매달아놓고 들어가라, 응?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놓고 이제 고문을 시키다가 결국 껴버리게 된 거죠.
껴버려서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굴곡진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이제 껴서 안 나오다 보면 잡아 당겼겠죠. 사인을 보면 사람의 이렇게 무릎 부분하고 여기 멍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강제로 이 사람을 꺼냈던 거야. 꺼내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사람이 만약에 혼자 들어와서 나오려고 하면 어디에 멍이 들까요? 팔꿈치나 그렇죠? 이 정강이나 뭐 그런 부분을 기어 나오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멍이 들어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거기는 깔끔하고 오직 무릎하고 이런 부분만 멍이 든 거예요. 알기 쉽게. 저항 흔적이 없고. 그러면 끈에다가 그쵸?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머리를 맞아서 뇌진탕이 걸린 거야. 그쵸? 뇌진탕이 걸리면 표시가 안 나. 뇌진탕이 뇌에 표시가 난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아주 경미한 뇌진탕은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고 띵 하고 한 40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기절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추운 겨울날 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하다가 끼었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뻗었어. 기절한 거지.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쵸? 여기에 가스가 가득 찼을 거 아니야. 그쵸? 가스가 오물과, 그쵸? 비좁은 곳에 쇼크가 일어났겠죠? 우리가 총상에 입으면 총상의 80%는 쇼크로 죽어요,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놀라서 죽는 거야. 그리고 강간범이 강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를 강간하고 방치를 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를 강간하고 방치라는 거야. 그냥 내비두는 거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저체온증에 죽어요. 이거 사건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어났을 때는 벌써 어둠과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그쵸? 고약한 냄새와 빠져나갈 수 없지. 남자는 중심이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몸집이 엄청나게 크니까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신발을 여기다 벗어놨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 납치한 사람들은 살해의 목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이려고 끌고 갔던 게 아니라 욕보이려고, 그쵸? 망신을 주고 괴롭히려고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신발이란 증거를 내비두고, 그쵸? 밤에 했으니까, 그쵸? 내비두고 갔던 거야. 이 사람이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고 갔던 거죠. 알기 쉽게. 그리고 신발은 안에 떨어졌겠죠.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태가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방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마을 주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 일부 사람 청년이죠. 청년들이 일부가 그 사건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똥냄새가 나서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쵸? 은폐가 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쵸? 그날 밤. 두 명이나 한 명. 그쵸? 외부 사람이 두 명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협박. 아까 예전, 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가라. 그러면, 그쵸? 들어가면 우리가 널 용서해주마. 여러 가지 이제 협박을 해서 들어가게 된 거고, 그쵸? 이 영상에 제가 찍어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고가 일어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서 방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나리오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처음부터 계획한 거죠. 계획한 건데,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방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면 강간범의 경우에 잘 타이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데 강간범을 협박하거나 윽박 지르거나 신고한다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살인을 일으킨다고 그러네요. 이건 진짜로 경찰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당황하고 그래도 자극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놀란 거야. 자기가 강간을 일으켰지만 강간을 일으키는 순간이지. 그 순간이 지나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쵸? 공포심을 느껴 자기도. 그러니까 어두운 밤 냄새가 나고 막이 사람은 기절하고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 그쵸?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쳤겠죠?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그쵸? 혼내주려고 했을 거야. 얘가 막 잘난 척을 하고 모범시민처럼 행동하고 모든 걸다 처리해야 하니까, 그쵸? 얼마나 미웠겠어요. 머리도 좋고 뛰어난 청년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러네요. 추가되는 영상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떠올랐어요. 떠올라서 더 추가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계획적인 살인이라 생각했는데 계획적인 살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계획적인 살인치고는 너무 빈틈이 많아, 그렇죠? 빈틈이 너무 많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렇죠? 너무 범인이 많아, 그렇죠? 그냥 겁만 준다고 하면 그게 맞아. 근데 살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추가 영상 올렸네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사 같아요. 그쵸? 뭐 저도 정확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이죠. 여기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하시는 분도 안타깝고 그 일을 저지르는 분도 지금 사시고 계시고 계속 자신의 이제 일 때문에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이상이네요.